크리스마스 이브는 너와 함께구나. 안녕하세요, 딜런.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당일날에는 제가 일이 있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브를 열심히 아주 보람차게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먹을 거 와방 넣고 와방 자고 내일 열심히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먹으러 가볼까요? 이게 필요했어. 안녕하세요. 네, 잘라주세요. 아유, 또 선물 드리러 와가지고 또 얻어먹네요. 또. 정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도착을 했어요. 이거 닭강정 오늘 먹으려고 샀는데 너무 꽉 담아주셔가지고 계속 이게 열려갖고 오는데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일단은 닭가슴살이 바깥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운동 한번 때리고 먹도록 할 거예요. 가방 이걸로 이제 꺼내고 이제 냉장고로 바꿔매고 바로 가서 저의 사랑스러운 닭가슴살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 도착했어요. 아, 닭은 요거 갖고 왔습니다. 요거. 짜잔. 요거. 굿닭의 수비드 닭가슴살. 요게 12개 사면 12개 추가해서 준다 그래가지고 27,000원인가 6,000원에 24개 사왔습니다.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다 썰려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있는 거 보면. 근데 요거 이제 천천히 먹어보면서 몸을 다시 다이어트 모드로 바꿔봐야죠. 한 일주일 먹어보고 그 다음에 맛있으면 계속 시키고 맛없으면 이제 딴 것도 한번 먹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제가 제대로 된 식단은 이제 식단을 1월달부터 계속 천천히 잡아가면서 2월 말, 2월 중순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식단으로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이제 6월달까지 계속해서 6개월 동안의 다이어트를 진행할 겁니다. 생각만 해도 힘든데 신나. 무튼 무기징역 먹기 전에 한 1시간 반 정도 빡세게 때려주고 그 다음에 바로 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what I like. Laying on the beach with sunlight in my eyes. Shoulders are squared out, my knees are out. I didn't muscle it. Mm-hmm. I caught it and then catch it. Thank you, Professor. 안녕하세요, 딜라시입니다. 오늘 참 길었던 하루였습니다. 가서 효자손도 사오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집에서 빵도 사오고 오면서 닭강정도 사오고 운동도 하고 닭가슴살도 가져오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먹방 시간을 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에요. 벌써 8시가 훌쩍 넘었는데 그래도 먹고 11시 3분에 케빈을 만나서 12시에 케빈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를 듣고 잘 겁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웰브라운에서 크리스마스 에디션 크로아상을 받아왔습니다. 맛있겠다. 베베베베. 홀리 홀리. 베베베베베.
묵직하다. 이봐. 미쳤어. 나도다. 너무 맛있겠죠? 그럼 먹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 와. 차 있습니다. 묵직해요, 진짜. 묵직해. 너무 행복하잖아. 너무 좋아. 차향이 가득 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딸기 순은 딸기 딸기해 생크림이 딸기 들어갔어요. 너무 맛있잖아 딸기가. 딸기 맛이네. 아, 딸기 우유. 크림만, 생크림만 들은 줄 알았는데 안에서 딸기 맛이 나는데요? 맛있다. 아, 묵직하다 이거. 좋다. 어쩜 이래요. 너무 맛있잖아. 이게 바로 발국이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너와 함께구나. 마지막 한 입. 다 먹었다. 새해 매주 토요일을 책임져주는 웰브라운. 웰브라운 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이 많은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닦아줘야지. 아니 너무 많은데? 이만큼을 덜었는데도 3분의 2 넘게 남았어. 내일 하루 종일 먹겠구만 이거. 에이 2분데. 에이. 혼자 인 사람? Cheers.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왜 저렇게 늦게 출발해가지고 맨날 저렇게 늦냐고. 공항 두세 시간 전부터 가 있어야지. 그죠? 다 먹었고 11시 42분 아 탄산에 취한다. 4분 전 58분 59분
오, 59분인데? 아무튼 이게 제가 버퍼링이 걸려서 조금씩 조금씩 스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려고 스킵을 하다 보니까 12시 전에 딱 나오게 됐는데 이게 12시에 딱 맞춰서 나오는 게 맞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들었습니다. 케빈한테 이제 당직 때문에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맛있게 콜라 제로도 먹 제로 콜라도 먹었고 닭강정도 먹었고 많은 걸 먹고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네요. 이분은 보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24시간 동안 근무를 써야 됩니다. 빨리 자도록 할게요.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